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표준학대와 표준은행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학대 및 은행의 개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의 명칭부터 좀 정의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명칭도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표준은행은 GAB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칭했어요. GAB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단위에서 운영되는 자율운영, 무인자율운영 은행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은행과 달리 임직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짭니다. 기존의 모든 은행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만 임직원이나 자산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해요. 다음에 표준화폐에는 ABC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BCA는 Asset-Backed Security Cryptocurrency, 그죠? 그리고 자산담보부 화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자산담보부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자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 가치가 있는 화폐입니다. 기존의 암호증표, 암호코인과 달리 표준화폐는 내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미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한국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제공하려고 해요. 물론 바람직하기로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발행할 암호화폐에 있어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한 가지 참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제로예요. 제로고 첫 번째 항목은 우리 이 표준화폐든 표준은행이든 이 둘 다 전자여건의 응용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여건은 응용 모듈이 굉장히 많아요. 응용 모듈 뭐 심지어 뭐 시청, 뭐 도청, 뭐 투표, 민주주의 같은 반자동 민주주의도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죠. 등등등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표준은행이고 그리고 화폐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먼저 전자여건의 기술적 구성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 15일입니다. 투표하는 날이죠. 그렇죠? 총선 투표인데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말까지 해서 대략 한 열흘간 전자여건의 가장 핵심 모듈들을 코딩해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5월 말까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을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한국을 테스트 배드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21년부터 각국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테스트 배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전개할 것인지는 전자여건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전자여건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70억 세계 인구, 세계죠. 세계 70인구 각각의 전자여건을 발행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상징을 하고 가상의 전자여건입니다. 실제 전자여건이 아니라 가상의 전자여건을 발행을 하고 실제 전자여건은 언제 발행이 되느냐니까 각각이 자신의 전자여건을 신청하는 시점에 1초 이내에 현실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인구가 자신의 여권을 신청하면 1초 이내에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가상의 전자여권을 먼저 발행해 놓고 그런 다음에 실제 전자여권도 발행 전자여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 메모리를 아끼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들 70억 인구들 간에 국경의 제약이 없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외환관리 각국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에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에는 제약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잖아요. 그 외환관리법에 따라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좀
좀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는 암호정표와 달리 정표와 달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능과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근데 암호정표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은 국가의 기능을 별로 그렇게 관절하지가 않잖아요. 일종의 무정부주의 방식인데 우리 암호 표준화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여권 역시 발행 주체는 각국 정부예요. 왜냐니까 여권의 발행 주체가 정부잖아요. 각국이잖아요. 그죠? 각국이니까 소속 국가의 자연인과 법인 각각에 대해서 은행 계정을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코딩을 하고 있어요. 요 코딩 모듈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완성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표준화폐는 표준은행의 결제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의 종류는 두 가지, 다이얼 1과 다이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누느냐면은 화폐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화폐는 거래의 교환 수단 혹은 뭐 거래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 수단, 교환 수단 혹은 거래 수단,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이 있죠. 이거 그리고 타이어 2는 또 화폐의 또 다른 기능은 가치 축적 수단이죠. 재산으로서의 화폐의 역할. 화폐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타이얼 1, 표준화폐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발행할 거예요. 첫 번째 타이얼 1은 각국의 국적 화폐와 교환되도록 하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치 변동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조금 있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돈, 한국 국적통화, 한국 원화죠. 원화 1만 1,000원을 표준화폐와 교환한단 말이에요. 표준화폐가 예를 들어서 교환 당시의 표준화폐가 1립이었다. 단위를 립으로 이렇게 표현 간단하게 일단 잠정적입니다. NIP 립 혹은 입이에요. 립 또는 입. 또는 립. 립으로 표현합니다. 표준화폐 1, 립으로 교환을 했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한다면 한국 원화로서 은행 잔고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본을 방문하고 거기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샀단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매 그러면은 콜라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00원이다. 일본 돈으로 뭐 10엔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 구매하는 시점에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간의 환율에 따라서 1,000원 중에서 10엔에 해당되는 금액이 차감되고. 그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 편의점 주인에게 10엔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데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잔고를 한국 원화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환율에 따라서 외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환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외환 차손 혹은 외환 차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환 리스크 없는 표준 통화라고 쳤어요. 표준 통화는 환 리스크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잔고를 한국 원화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원화와 표준 화폐 간의 교환이 발생하는 시점에 표준 화폐로서 잔고를 유지하는 경우. 표준화폐로 표준통화라고 이름 붙일게요. 표준화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바꾼 겁니다. 표준통화 혹은 기준통화 표현할 수 있죠. 기준통화로 잔고를 유지한다 그러면 잔고를 유지하면 이 기준통화는 이걸 외환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외환풀인데 외환풀. 외환풀은 각국 개별 국적 통화의 어떤 환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거는 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그냥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 1,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1,000원을 그중에서 10원은 달러로, 그중에 10원은 중국 위엔화로, 그중에서 5원은 일본의 엔화, 그중에 1원은 뭐 태국의 바트, 뭐 이렇게 각국 통화로서 나누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분산 투자죠. 그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환 리스크를 제거한 것이 기준 통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통화 혹은 기준 통화로서 잔고를 유지하거나 혹은 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 돈으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타이얼 1입니다. 타이얼 1의 표준 화폐입니다. 타이얼 1의 표준 화폐는 국적 통화이거나 혹은 기준 통화이거나 해서 각자의 잔고를 유지하는 거예요. 타이어 2는 가치 축적 수단입니다. 가치 변동이 있어요. 이건 타이어 2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주식 또는 채권과 유사합니다. 그죠? 근데 암호증표와는 달라요. 암호증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르냐니까 타이어 2 역시도 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재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내재 가치. 내재 가치를 이걸 이제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표현해요. intrinsic value. 혹은 본질 가치라고도 표현합니다. 가 있다는 점에서 암호증표는 달라요. 그렇다면 타이얼 2, 타이얼 1에 가는 경우에는 타이얼 1의 경우에는 각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적 화폐. 그러니까 내가 표준 화폐 1, 2불 쓰기 위해서는 한국 원화 1,000원을 1,000원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 1,000원 한국 원화 1,000원이 표준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 표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 원화 1,000원이 홍길동에게 제공된 표준 화폐 1, 2불 가치를 보증하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타이얼 1입니다. 자, 근데 타이얼 2 같은 경우에는 표준은행 그 자체에 의해서 가치가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에스펙트시 크립토커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은행 그 자체의 가치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기업의 가치죠. 그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 혹은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잖아요. 그죠? 시장에 의해서 평가되는 가치입니다. 타이얼 2. 그래서 주식 또는 채권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고나 채권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나중에 코딩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메커니즘은 시장에 의해서 가치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암호증 내재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암호증표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증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은 각국 정부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코딩도 그렇게 코딩을 전개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같이 뭐 누구에게 어떻게 동사무소에 어떻게 뭐 인구를 조회하고 어떻게 할 것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전 국민 5천만 명 국민 각각에게 50만 원씩 일괄 지급이 될 수가 있죠. 왜냐니까 5천만 명이 다 표준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5천만 명에게 전자유권이 발행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5천만 명이 모두 다 표준은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고 그 말은 누구나 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 구성원의 수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전자여권에는 각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죠. 그죠? 정부는 이 전자여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개개인의 동의하에 접근할 정부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 전자권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기초에서 각 가족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해서 1인당 15만원 혹은 20만원 혹은 가족 단위로 50만원, 100만원도 마찬가지 지급할 수가 있죠. 이건 역시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조서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므로 각국 정부가 표준은행의 운영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설계한 표준은행의 어떤 기능이 극대화될 수가 있고 그 자체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표준화폐는 표준은행 런칭 시점, 우리가 코딩을 완성하고 표준은행을 런칭하는 시점에 각국 화폐와 교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한국 돈은 한국 원화 천원과 표준화폐 일정량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코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행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죠, 당연히. 그죠? 앞으로도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각국의 국제화폐를 표준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고 혹은 표준화폐를 각국의 국제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표준화폐와 그런 뭐예요? 표준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준통화가 되죠. 기준통화가 되는데 약간 그러면 국제화폐와 그런 표준화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타이얼 1 같은 경우에는 발행수와 금액이 제한이 없고 타이얼 2는 가치 축적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가치 변동이 있고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PO나 ICO와 유사한 형식으로 시장에서 공모합니다. 그죠? 공모하고 그 발행 숫자 그리고 액면 금액이 추후에 결정되어야 돼요. 그죠? 무제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규에 따라서. 그죠? 각국의 법규에 따라. 관련 법규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발행과 발행수, 액면 금액 등이 사전에 결정돼야 돼. 사전에 결정. 그 점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표준은행 화폐가 표준은행의 개요인데 금융공학이나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코딩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금융공학과 경제학과 경제에 오히려 관련된 내용입니다.